한 달 안에 기온차가 35도가 났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5도요? 네, 어떻게? 12월 8일 날 17도까지 네. 올라갔고요. 아. 그리고 12월 20일인가? 어. 쯤에 영하 17도인가 16도까지 내려갔어요. 아, 한 달 만에. 네. 아, 굉장하네. 한 달도 아니야. 보름 안에. 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맞아. 30도, 35도 정도. 옛날 우리 맨날 얘기했던 이 유명한 일화 있죠?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동계올림픽 때 들어왔던 외신 기자가 패럴림픽까지 하고 나왔는데 네. 1월에 들어왔을 때 영하 20도였는데 나갈 때 20도였다고 40도 차이 한 달 동안 이 나라는 대체 뭐냐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약간 화성이에요. 맞아요. 연교차로 치면은 진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해요. 여름은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고 하지 겨울은 러시아보다 춥다고 하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불 같은 건 다 날씨 때문이라고. 좋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안 살면은 겨울에 맞아요. 생존을 위협당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늘 마음이 급하고 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제 목도 갔습니다. 얼어 지금. 죽으니까. 목이 갔어. 목은 왜 죽었어요? 목이 죽어버렸어요. 뭐 하다가. 아니 이게 한파에 좀 고생을 하셨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워지면서 목만 싹 갔더라고요. 목만. 근데 네. 뭐 감기도 아니고 몸살도 아니라면서요? 네, 그런 건 아니고 목만. 감기가 갔어요. 아니고 그냥 목. 목. 그냥 목. 지금 영호 씨의 증상 그냥 목. 목.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고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딘 어쿠스틱 기타 멀티액 나일론 디럭스 모델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딘을 하면서 디럭스는 좀 다르다. 디럭스는 진짜 좋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오늘 드디어 디럭스 를 실제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399만원이요 이게 보면은 오늘의 이 디럭스는 이따가 마이크 사운드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한번 들려드릴게 기본으로 나는 소리가 조금 더 큽니다. 그게 피지컬 자체가 좀 달라요. 이게 문디얼 같은 경우에는 44mm 그리고 SG는 48, HG는 48 이렇게 됐었는데 얘 58mm거든요. 그래서 바디 자체가 좀 더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울림이 목재 그 피지컬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실제로 뭐 그냥 생소리로 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생소리 자체도 좀 더 크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메이드 인 캐나다 모델입니다. 전장 103cm, 무게는 2.98kg, 두께는 58mm, 고프레 뒷둘레는 80mm고요. 상판은 솔리드 스프루스 탑에 축구판 2 체인버든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피니쉬고요. 넥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16:1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의 48.26mm고요. 그리고 지판 리치라이트, 지판 공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22프렛까지 있습니다. 커스텀 보이스드 에랄벡스 일렉트로닉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역시 리치라이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문디얼 같은 경우에는 시더탑이었고요. 그리고 넥도 이제 스페니쉬 시더 사용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스펙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 SG부터는 리치라이트, HG도 리치라이트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도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고딘 듀얼 소스에서 커스텀 에랄벡스 일렉트로닉스, 커스텀 보이스드 에랄벡스 일렉트로닉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스펙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저 픽업 부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볼륨이 제일 위쪽에 있고요. 그 밑에 네. 트래블, 미디, 미들, 베이스, 그 다음에 블렌드입니다. 블렌드. 네, 블렌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세츄레이션이에요. 그리고 페이즈가 있네요. 이거는 미디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그냥 기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좀 크죠? 확실히 커요. 원래 들리는 뚝 많은 둥 했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들립니다. 뭐 물론 이 사운드 자체가 뭐 레코딩용으로 의미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네. 좋아요. 이런 사운드가 나오죠. 지금 손을 쳤고 확실히 좀 큽니다. 좋습니다. 이거 치우고 시작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볼륨과 제 톤 노브들은 다 네. 미들이나 중간에 놓고요. 네. 들어볼게요. 어우, 깊이감이 다르죠. 이 상태에서 페이즈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게 톤이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위상이 바뀌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하울링 나거나 할 때. 맞아요. 여기서 이제 노브 한 개씩 보겠습니다. 일단 블렌드 한번 볼게요. 네. 픽업으로 끝까지 보내면. 네. 네. 픽업 쪽으로만 보내면 살짝 어두워져요. 이쪽으로 당겨놓고 보시면. 네. 통을 다수음을 하죠. 많이 들어갑니다. 네. 세츄레이션 없애면 끝까지 올리면 네. 어우 생동감. 저는 아마 세츄레이션도 한 7 그리고 마이크랑 픽업 블렌드도 마이크 쪽 한 7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생동감 있는 사운드가 나겠죠. 상태에서 하이 조금 올리고 미들 살짝 빼볼게요. 하이 살짝 올리고 미들 살짝 빼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츄레이션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네. 여기서 좀 따뜻하게 가려면은 미들 다시 올리고 트래블도 트래블 살짝 빼보고 좋아요. 어디 갔니? 네, 이 상태에서 피크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피크 사운드가 어떠세요? 저는 확실히 기존의 다른 이제 고딘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톤 자체가 깊이감이 좀 다르다. 맞아요. 영역이. 훨씬 더 리치하고 풍성한 소리가 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좀 되게 팝적인 사운드로 다시 한번 이번엔 로우도 좀 깎아볼게요. 로우도 좀 깎고 그리고 리버브를 확 적셔가지고 쉐이프 오브 마이 하트 한번 쳐볼게요. 이제 무대다 생각하고 이제 톤을 잡아보는 거죠. 아우 좋죠. 아 이거 미쳤다. 진짜 좋죠. 디럭스 진짜 좋다. 그러니까 리버브가 많이 젖었을 때 이 사운드의 퀄리티가 더 뭔가 티가 나요. 진짜 무대라고 생각하고 잡으면 제가 로우 좀 깎은 이유 알겠죠? 바로 디럭스의 클래스 조금 다릅니다. 아 진짜 좋네. 네. 여기서 솔로 한번 해볼게요. 리버브 묻은 채로. 이야 와, 소리가 이거죠. 문디알 할 때는 문디알만 들어도 야 이거면 충분하겠다 싶은데 디럭스까지 가면서 야 이렇게 더 좋아져? 야 이렇게 더 좋아져? 이게 영역별로 다 올라간다는 거. 소리 이렇게 좋아? 와 재밌네. 이번에는 그러면 볼륨 조금 줄이고 하이도 조금 줄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짱짜가짱짜가짱짜가짱짱짱짱 이런 약간 스페니쉬 연주 같은 좀 클래식컬한 느낌으로.
어때요? 네,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난감 소리가 나면은 진짜 하기 어려운 주법인데요. 장난감 소리가 안 나니까.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어요. 와, 확실히 좋네요. 디럭스는 디럭스답죠. 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신 건가요? 네, 이건 앞에서 계속 들려드렸던 것처럼 동수, 동화책. 네, 동화책.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동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디럭스 잘 모니터 해봤고요. 명업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그 전부터 이제 뭐 고딩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전문가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거의 끝판왕 같은 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떡잎부터 알아본 고딩 일 쳤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딩 일 쳤구나. 저는 이거를 두 글자로 요약해서 데딘 고딘 아니다. 데딘이다. 고딘 중에서 이제 좀 이제 더 위로 올라간 애들. 그렇죠. 데딘입니다. 데딘.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80. 드디어 80이 나왔네요. 네, 80 넘었어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0. 오, 평균 좋아. 80입니다. 이게 지금 첫 시간에 79를 시작으로 해서 야금야금 올라왔어요. 되게 80 못 맞아서 아쉽다 생각했는데 79, 79.5, 79, 80 드디어. 와. 근데 이게 사운드 점수 야금야금 올라오는 것도 웃겨요. 31, 32, 33, 34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가성비 16, 15, 14, 14 야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운드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결국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그 가격에 따라서 퀄리티 컨트롤을 되게 잘했고 맞아요. 또한 그 낮은 가격대에서도 그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니까 이게 이 점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가 올라가고 가성비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균형 있게 잘 맞춰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평균 점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70, 80 왔다 갔다. 맞아요.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가성비가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딱 그 가격대에 걸맞은 사운드를 정확하게 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디럭스 80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 고딘의 좋은 기타들이 있으면은 또 이번에 보여드린 4대 이외에도 또 추가로 가져와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멋진 기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깁슨입니다. 깁슨. 깁슨 커스텀샵 886만원짜리 기타 J45 빈티지 썬버스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중이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